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그 철학자 중에서요, 그 임마누엘 칸트를 연구한 학자 중에서 1세대 칸트 연구자 이렇게 꼽히는 분이 한단석 교수님이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 임마누엘 칸트를 연구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 이분이 2016년에 이 한 교수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한 해 전인 2015년에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칸트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칸트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말했습니다. 인간을 이용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뜻이지요. 평생 칸트를 연구한 저한테는 그 말이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1724년 독일의 쾨닉스베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80세에 세상을 떠난 이 철학자는 평생 자신이 태어난 도시를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걸로 유명하지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그리고 80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칸트의 생활은 아주 규칙적이었다고 그러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마시고 또 집필하고 강의하고 또 식사하고 그리고 저 유명한 산보 뭐 하여간 모든 일을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랐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칸트가 등나무 지팡이를 들고 집을 나서서 보리수나무가 있는 철학자의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은 아하, 지금이 오후 3시 30분이구나 그랬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칸트처럼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뭐 세상에는 상당히 많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아주 먼 지역으로 가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 중에서 물설고 낯선 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자신의 삶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구자, 개척자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 우리 한글로 하면 세 글자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의 아비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당시 아주 크게 번성했던 대도시 우르입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을 얘기할 때 4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 중심 도시인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십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바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자, 창세기 11장 31절 이 구절을 조금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르를 떠난 사람이 네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 그리고 맏아들 레외 아브라함과 사례, 그리고 손자 롯입니다. 가려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쭉 가는 중간쯤에 있는 하란에서 도중 하차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우르, 고향을 떠나는 일을 누가 주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11장 31절 그 구절의 정황으로 보면 우르를 떠나는 일을 아버지 데라가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맏아들 레외 그리고 세상을 일찍 떠난 막내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우르를 떠나는 그 상황을 기록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우르를 떠나는 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버지 데라가 아니고 아들 아브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봅시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최후 변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이 말씀을 보면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을 말하죠. 그리로 가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일을 아버지 데라가 주도하지 않고 맏아들 아브람이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읽어드린 구절 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실 때 그때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이고요. 그리고 원래 고향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 그게 이제 사도행전 7장 3절이죠. 제가 그 두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두 구절이 내용적으로 사실은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사도행전 7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다가 하란에 도중 하차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뭐 똑같죠,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가 아니라 아브람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 이거는 느헤미야서 9장 7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 느헤미야의 지도력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죠. 성벽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과거 자기 민족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데 바로 그 회개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을 들어보십시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자,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두 가지 점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 말씀에서 친척을 떠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떠났고 또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으니 친척을 떠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순종하지 못한 다른 하나는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도중 하차했습니다. 또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의 조상으로 삼고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단번에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점차로 믿음이 자랐습니다. 이 사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는 큰 깨달음과 격려를 얻습니다. 아하, 믿음의 조상, 그렇게 성경에서 훌륭한 인물인 아브라함도 점차적으로 믿음이 성장했으니 우리도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성장하며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용기와 격려를 얻게 되는 거지요. 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한 두 가지 사항을 묵상합시다. 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두 가지라 그랬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왜 아버지를 모시고 갔고 또 조카 롯을 데리고 갔을까요? 아버지를 모시고 간 것은 뭐 짐작하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람, 데라, 나홀. 아브람, 데라, 나홀, 그 다음에 하란. 근데 아브람이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으로서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 조카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동생 중에서 막내 동생인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일찍 아버지를 여윈 조카가 불쌍해서 데리고 떠났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뭐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이 좀 저기 하지만 옛날에는 그야말로 자식이 없어서 대가 끊긴다.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 이 내외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롯을 그냥 우리 아들로 그렇게 키워서 대를 잇게 하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친족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한 것, 요거 설명드렸고요. 자, 순종하지 못한 것 또 하나, 왜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을까요? 도중에 하란에서 도중 하차하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은 성경에 기록된 본문을 근거로 짐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독서법으로 얘기하면 행간 읽기를 하는 거죠. 자,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하란에서 도중하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란도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처럼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가족, 친족, 이웃들이 반대했을 것입니다. 우르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고 데라의 가문도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뜻을 굽히지 않았던 거겠지요. 뭐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 반대, 친족들 반대, 이웃들 다 반대하는데 근데 장남인 아브라함이 고집을 부리고 뭐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조카를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아마 충분히 잘 살았으니까 하인들과 또 재산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달랑 네 사람만이 아니라 하인들 또 이런저런 완전히 다른 곳으로 그야말로 이주하는 거니까 가진 재산들 이런저런 짐승들에 싣고 그렇게 떠났겠지요.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려면 하란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동로가 그래요. 아마도 하란에서 얼마간 쉬다가 목적지 가나안으로 또 계속 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버지 데라가 강력하게 반대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르를 떠날 때도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때는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계속해서 밀어붙이기가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면서 많이 지쳤고요. 거기가 1000km가 훨씬 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하란도 번창한 도시였기 때문에 원래 아브라함의 이 가문이 우르라고 하는 큰 번창한 대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이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 뭐 등등 이 가문에게 하란도 꽤 익숙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날 저날 떠날 날을 뭐 미루다가 아버지가 야 이놈아 난 진짜 더 못 간다. 가려면 너 혼자 가라. 아마도 뭐 그런 정황쯤에 뭐 때문에 이제 하란에 그냥 눌러 살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 누구나 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다시 기회를 갖는다. 아, 내게 다시 기회가 있다면 뭐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표현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또는 옛날에 참 아쉬웠던 일 내게 다시 기회가 있다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시 기회를 갖는다. 이건 얼마나 크게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이 뭐 아주 깊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생각할 때 뭐 누구나 다 아유 내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단번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일이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누구에게나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연관된 당신의 복된 계획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새롭게 출발할 다시금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저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서 이 구절을 못 들어보신 분들은 없겠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 구절에 담긴 하늘의 복은 성경 전체의 중심을 흐릅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의 이 구원의 스토리, 이 흐름을 생각할 때 창세기 12장 3절은 이게 만일에 빠지면 성경 전체의 스토리 구조가 그냥 붕괴됩니다. 뭐 신약에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또 구약에도 이미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유명하지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아주 멋지게 완벽하게 설명한 그런 구절이고요. 성경에서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완벽한 구조로 설명한 것 한 서너 군데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이 구절을 낭독하며 선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 사람이 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저 유명한 구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받으시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이 구절을 꽉 붙잡은 분들마다 이 말씀이 삶의 복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꽉 붙잡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요. 12장 4절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는 롯을 대를 이을 아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롯은 그렇고 아버지 데라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그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와서 거기서 살고 있었잖아요. 자, 창세기 11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아직 생존에 있었습니다. 자,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의 나이를 한번 잠깐 계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 거기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은 게 70세라 그랬습니다. 뭐 한 해에 세 명을 다 낳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기록된 본문은 70세 정도부터 그렇게 아이들을 낳았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지요. 어쨌든 자,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 첫 아들 아브람을 낳은 것이 70세입니다. 자, 데라 70세. 아브람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한 살부터.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의하면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람이 그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날 때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건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아브람이 75세예요. 그러면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70 더하면 되죠, 그죠? 145세. 자, 그러면 보세요. 바로 위에서 읽어드린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의 나이가 205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는 145세,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나서 아버지는 살아있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큰아들이 떠나고 나서도 하란에서 몇 년을 더 살아요? 60년을 더 사시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우르를 떠날 때 맏아들로서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나온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연로해지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하란에 그냥 혼자 놔두고 떠났을까요? 물론 하인들이 있기는 했겠죠. 근데 성경 기록된 이런저런 구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마도 아브람은
하란을 떠나면서 저 원래 고향 우르에 살고 있던 바로 밑에 동생 나홀을 야, 네가 좀 와서 아버지 좀 모셔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24장으로 가면 이제 그때쯤에는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계속 살고 있었고요. 또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도 얻었고 이제 그런 때예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한참 컸어요. 그리고 이삭의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충직한 하인, 나이가 든 충직한 하인한테 이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의 부인감을 찾지 말고 내 고향 쪽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하인이 메소포타미아로 갔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입니다. 그게 바로 하란 지역이고 거기를 다른 말로 바딴 아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도 형하고 이게 갈등해서 북쪽으로 도망가지요. 그게 바로 바딴 아람입니다. 창세기 28장이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 하란 지역, 바딴 아람 다 같은 이제 그쪽 지역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제 나홀, 아브라함 밑에 동생이지요. 나홀은 부인 밀가와의 사이에서 아들 8명이나 낳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막내 아들이 부두엘, 그리고 부두엘의 딸이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 이렇게 돼요. 하여튼 족보 얘기가 나오면 좀 복잡한데 뭐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 어쨌든 나홀을 아브라함이 동생을 데려다가 네가 아버지 좀 모셔. 형은 전능자의 부름을 받고 가야 돼. 그런데 이 나홀이 그 하란 지역 그쪽에 와서 뭐 자녀도 많이 두고 뭐 그랬는데 그 막내 아들 부두엘의 딸 그게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이 든 충직한 종이 그쪽에 메소포타미아 북부 하란 지역에 가서 이제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거기에 나홀의 성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홀의 도시 또는 나홀의 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나홀은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살면서 바로 그 지역에서 하란 근처 지역에서 크게 성공했던 거지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고 하란에서 도중 하차했고 근데 연세 드신 아버지를 아직 생존해 계신데 거기 그냥 놔둔 채로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요 얘기까지 쭉 드렸습니다. 하나 잠깐 더 설명을 드릴 것은 아까 제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고 그럴 때 마지막 재판을 받으면서 변론하는 장면 그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우르에 아니 하란에 살다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고려하지 마시고 하여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하란에서 아버지를 그냥 동생한테 모시라고 그러고 다시금 용기를 내서 떠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뭐 이거는 사람으로서 누구에게나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무리하게 뭐 강압적인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꺾어서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고 있을 때 한참이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금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하란을 떠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갈대아 땅 우르에서 떠나서 중간에 하란에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아브라함의 전체 여정은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조금 더 실감이 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걸어오신 인생길에서 한 10년 정도만 시계를 거꾸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아니면 한 7, 8년 정도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셔도 돼요. 벌써부터 얼굴에 아주 미소가 아주 가득한 분이 계십니까? 아, 내 나이 10년만 더 젊다면 내가 지금 못할 일이 없겠다. 뭐 이런 생각, 뭐 누구나 다 사람 다 이렇게 하겠죠. 그거는 지금 나이가 40대든 또는 50대든 60대든 나이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이니까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지나온 10년 또는 7, 8년 또는 뭐 15년, 20년도 좋아요.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유 어떻게 벌써 그렇게 지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사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독일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그냥 거창하게 얘기하면 26년이 지났어요. 4반세기가 지났어요. 아유 언제 그렇게 지났지? 근데 한 26년 지나온 그 시간을 쭉 생각해 보면 진짜 그냥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아유 세월이 진짜 빨리 가 그런 거 젊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빨리 간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하면 아유 그때 힘들었어. 아유 그때 참 견디기 힘들었지만 잘 견뎠지. 그런 게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아브람 그 참 번창하고 살기 좋은 풍요로운 도시 우르에서 떠나서 그리고 하란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란과 같은 곳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한 것 같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며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고 세심하게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걸어오신 삶에 후회 또는 아주 진한 아쉬움이 있다면 뭐 과거는 어차피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것은 그런 진한 아쉬움과 후회 그거를 온고의 지신으로 삼아서 아 그래 지금 이후로 내가 걸어갈 삶을 잘 걸어가야지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걸어가야지 이것이 지혜로운 것지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상한 손길로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용기를 내서 여러분이 도중 하차한 자리가 사람마다 정황이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그 하란에서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가나안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서 순종하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삶의 여정이 지금 좀 좌표가 어디 있는지 그거는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지금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